고검장, 제가 아까 얘기한 2011년 특경 사기 등 8년형을 받은 사람, 1년 만에 형 집행정지로 석방된 사람은 권승욱이라고 제가 고검 차장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예. 저 답변. 예. 제가 파악해 보니까 아마 법원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구속 집행제 결정으로 석방이 됐다가 재판이 확정된다면 현재 수감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감 중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 권승욱은요. 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형 집행정지로 석방이 됩니다. 권승욱은 과거 여당 보좌관 출신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불혹과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형 집행정지 돼가지고 여의도 국회 앞에 있는 켄싱턴 호텔 옆에 오피스텔의 사무실을 두고 심지어 지인들에게도 사무실을 공개하지 않고 호텔 커피숍이나 카페에서 만나고 하면서 댓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 형 집행정지가 됐으며 어떻게 해서 국정원에서 빼가지고 이러한 작업을 했는가 하는 것을 수사 바랍니다. 꼭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사장. 네. 2013년 10월 21일, 4년 전. 네. 여주지청장으로. 네. 당시 댓글 수사에서 배제돼가지고 국감장에 들어서니까 모든 시선이 여주지청장에게 집중된 것 아시죠? 네.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죠? 조영곤. 네. 서울지검장. 네. 제가 이례적으로 저는 맨 나중에 질문을 하는데 여기 우리 이춘석 박건배 의원 계십니다만은 그날은 제가 원내대표로서 1번 타자로 질문을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어요? 저기 나오시라고 해서 나왔죠? 네. 이때 소위 국정원 트위터 관련 보고 조영근 지검장은 계속 부인하지만은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느냐 제가 질문하니까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께서는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배석했던 같이 참여했던 모든 검찰 간부들이 하던 소리 지금 기억해요? 저는 뭐 당시에 좀 당사자라 저는요. 네. 이것이 윤석열 검사장이 사실상 촛불혁명을 일으킨 동기를 부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4년간 윤석열 검사장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조은석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모두가 세월호 사건 수사를 하려고 했다가 마찬가지로 그 후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4년 전 그때의 기계로 우병우 왜 척결 못하는가? 혹시 우병우에게 신세 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저하고의 악연 생각납니까? 직접적 악연은 없지만은. 네. 저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건 검사니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병우 왜 검찰에서 여기를 구속 못하냐 이거죠. 제가 추명호
국정원 국장 2014년도에 정보위원회 들어가서 추명호 국장 일어서 해가지고 추궁을 했을 때 국정원에서 절대 아니라고 비호했습니다. 제가 만만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그 사람들을 수사하지 않고 저만 기소해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중앙지검 검사들이 만만의 사람들 증인 신청도 안 하고 우리가 해도 거절하고 이따위로 수사를 해가지고 지금 만약 추명호와 만만의 사람들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고 하면은 박근혜 탄핵 이런 불행한 일이 안 나왔어요. 왜 운영 못하세요? 최근에 나타난 것도 추명호가 우병호한테 비선 보고를 숨기려고 노트북을 폐기했다. 아시죠? 추명호가 우병호에게 이석수 동향 보고했다. 아시죠? 최순실, 우병우 국정원 삼각 커넥션도 드러났죠? WPC 그게 뭐 신순행가 그분 거예요? 누구 거예요? 최순실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4년 전 그 기계로 얘기를 하라 이겁니다. 직속 상관인 중앙지검장 앞에서 수사하지 말라겠다. 이런 기계가 어디로 가고 우병호를 왜 그대로 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크게 얘기해 보세요. 네. 뭐 우병호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아무리 논란이 많다 해도 우병우라는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수사를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첩보를 가지고 사건을 수사를 하다 보면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결국 드러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수사하겠습니다.